하늘 좀 날아보려고. 하늘이요? 예. 네. 진짜 비행기 타고 갈 건 아니고 안에 이제 윈드 터널이라고 네.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 설치가 돼 있는 그게 있어요. 네. 고공을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군대에 네. 있을 때. 근데 교육을 못 받아봐가지고 네. 오늘 선배님 덕분에 여기 있다 해가지고 그거 한번 타러 왔습니다. 가시죠. 김종욱 마스터고 그냥 여기에서 운영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철 부대 촬영할 때 원래 마스터로 계속 같이 이제 촬영을 다 하셨던 선배님인데 그 강철 부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리마스터 뭐 검색하시면 저 잘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네. 그 훈련은 몇 번이나? 대략 한 750번 정도. 네. 750번? 네, 750번 정도 뛴 것 같아요. 이게 사전 동의서인데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나 죽어도 좋다 요런 동의예요. 아 네. 죽어도 좋다니까? 네. 정확하게 읽어봐야겠네. 요 윈드터널 처음 타봅니까? 윈드터널 딱 한 번 타봤는데 네. 군에 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해군 그러니까 유니티 자체에는 고공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네. 특전사에 다른 훈련하러 갔는데 그쪽에 이제 이렇게 윈드 터널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체험 한번 타봤어요. 한번 고공 교육 자체가 티오가 별로 안 나요. 좀 근데 이게 좀 작은데 이거 좀 맞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원래 너무 작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작은데? 아 괜찮아 그 정도가. 장기 임하. 여기서 아마 자세 연습을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세. 마스터님은, 그냥, 라카산 매져 있으면 그냥 뭐, 높이 상관없이 그냥 막 뛰어. 이상 없죠. 그냥 뛰어요. 멋있네. 네.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뛰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게 가능하신 거 같아요, 마스터님. 하면 저희가 군대에서 하면 1250피트. 교육받을 때 그냥 그건 원형 낙하산 바로 펴지는 거고 만 피트 이상 15,000피트까지 그냥 낙하산 메고 그냥 다 뛰어내리고 고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거죠? 펴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낮은 고도에서 뛰는 게 있는데 비상 탈출을 하는 게 있는데 보통 한 3,000피트 정도 이상에서 하거든요. 낙하산에 펴지는데 한 500피트에서 1,000피트를 까먹어요. 혹시 킹스맨? 네. 보였습니까? 그거는 초보자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장면 자체가? 네, 그 장면 자체가. 그렇지만 요 터널도 진짜 한 100시간, 200시간 타고, 그 점프 횟수도 최소 못해도 한 500회, 1000회 이상 된 애들만 그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코어도 엄청 중요하고, 네. 손이랑 발이 조금만 틀어져도 엄청 막 돌더라고요. 네, 막 맞아요. 하늘은 더 심하겠네요. 여기가 더 심해요. 아유, 더 심합니다. 네. 하늘은 그냥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바람을 위해서 띄우는 거라서, 몸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돌아버려요. 여기서 만약에 좀, 숙련이 되면, 진짜, 훨씬 뛰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다리를 어깨 넓을 만큼 벌리고, 엉덩이 앞으로, 팔은 만세해서, 접고, 고개 들고 하늘. 이 상태로 앞을 넘어가면 돼. 그러면 내가 받아서, 이 바닥에 네트 바닥에 먼저 자세를 잡을 거예요. 자세는 이 네트에 누웠다 생각하고 머리가 여기 다리가 여기 팔은 90도 고개 들고 자세 끝. 이게 노멀 포지션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손 동작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고 손 바로 그럼 반대쪽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바로 자 앞으로 전진할 때는 팔을 이렇게 당기고 다리를 펴면 앞으로 전진. 자 뒤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끝. 야, 내려 교육 끝입니다. 그리고 수신호 간단하게 하면 이런 수신호는 다리를 피라는 거. 자 이거는 다리를 접어라. 이 수신호는 고개를 들어라. 이 수신호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하다가 정말 못하겠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X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실제 하늘에서 뛸 때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돼요. 비슷하게. 왜냐면 네. 스쿠버 할 때처럼 네. 대화가 안 되니까 네. 그게 힘을 빼야 돼. 평영 글라이딩 할 때처럼
근데 자세만 이렇게 하고 바람에 의해서 팔이 안 움직일 정도만. 갑니다 이제. 하나를 차면 바람을 차가지고 밀어. 그럼 또 밸런스 잡는다고 또 이게 내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초보 치고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공중에 뜨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제가 다 잡고 있는데. 또 경험이 쌓이면 여러 번 또 해보면 적응이 되겠죠. 바람에 맞게 해야 돼. 네. 몸을 아 나중에 피디님 한번 넣어봐야 돼. 아, 어떻게 하지? 자 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 부대 선배님이시고 강철 부대에서 마스터로 같이 계속 촬영 같이 하셨던 우리 테니 선배님 덕분에 플라이스테이션이라는 이 장소에 와서 진짜 좋은 경험 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 팬입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민준이가 올라와가지고 체험을 한번 했는데 솔직하게 엄청 잘하네요 저보다.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오늘 안 보러 왔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는 저거 얼마나 타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김종욱 마스터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화하고 있네요. 저는 재능이 없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한번 물어봐. 아니 저희 선배님은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아예 못해. 안 돼. 네. 재능이 없어. 아예 뭐 누가 말씀하신 선배님은 민준이가 훨씬 나아. 아 나도 저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는구나. 너는 멋져서 없다고 하면서.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 좀 아쉽네. 잘 타고 싶었는데. 힘드네. 기회가 되면 진짜 I'll be back.